우크라이나와 가장 가까운 루마니아의 교회와 한인 선교사들이 국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돕고 있습니다. 인접국인 불가리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도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꼬박 하루를 달려야 하는 거리를 오가며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바뀐 뉴노멀 시대, 교회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신간을 소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106회기 2차 총회 실행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인식조사에서 개신교가 타종교에 비해 출산에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전쟁을 피해온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곳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국경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피난민 센터입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루마니아의 교회와 한인 선교사가 협력해 피난민 구호에 나선 건데요. 사랑과 온정의 손길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피난민 센터 앞, 우크라이나를 떠나온 피난민들에게 공급할 먹거리와 기저귀를 차에 싣습니다. 생필품을 싣고 떠난 차량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루마니아 북동부 시레트 국경 검문소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긴급 구호 사역을 하고 있는 정홍기 선교사는 하루에 5천 명이 넘는 피난 행렬이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추위와 공포에 떨면서 국경을 통과해 오고 있습니다. 낯설고 두려워 잔뜩 겁에 질린 모습의 피난민들에게 루마니아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처소와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교통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레트 국경에서부터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캠프 시설. 한국 선교사와 동역하는 현지 크리스천 가정이 운영하는 곳인데 국경에서 차량으로 피난민들을 태워오는 일부터 숙식과 제3국으로의 이동까지 돕고 있습니다. 캠프에서는 피난민을 위한 위로 예배도 열립니다. 전쟁으로 충격과 상실감을 겪은 피난민들은 섬김과 온정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I'm pregnant. It takes some days to go there to Romania. And your church gave us meal in the morning. We have to sleep. 이 같은 인도적 지원은 한국과 루마니아의 기독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의 팀을 이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피난민 지원 협력 사역에는 기독교 한인 세계 선교협의회와 국제구호개발 NGO 글로벌 호프, 루마니아 현지 교회와 선교단체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체나 교회 수련회, 세미나 장소 등을 활용해 총 4개의 피난민 캠프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 지방정부와도 협력관계를 맺은 글로벌 호프는 피난민의 장기 정착도 도울 예정입니다. We are trying to help the situation by providing places for various people. The government also has created a network of welcoming centers around the borders. But it is very difficult to cope with this large number of refugees. I would like to ask Korean brothers and sisters to pray for this situation. 루마니아 교회는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복음주의를 지향하며 북한 선교 비전을 품을 정도로 선교 열정이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대로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돕는 루마니아 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 루마니아 국경과 도심에 복음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가까운 불가리아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돕는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갑작스럽게 전쟁을 맞이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쏟아지는 폭격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집을 나선 지 벌써 한 달이 됐는데요. 열악한 환경으로 피란길에 나선 난민들을 위해 발칸반도의 선교사들이 힘을 보태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쟁을 피해 대피소에 모인 우크라이나 시민들입니다. 다닥다닥 붙은 침대에 겨우 몸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찬바닥 위에 깐 이불 하나로 피난 생활을 버팁니다. 전쟁통에 식료품도 바닥이 난 상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의식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지하 방공호나 지하철역이나 뭐 지하실 같은 곳에 이렇게
공습을 피해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날씨가 이제 춥고 가져온 뭐 침대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없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국민들은 약 4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공습을 피해 방공호나 지하철역 등으로 몸을 피합니다. 피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식수 등 기본적인 식료품, 침낭이나 장판 등입니다. 이에 발칸반도 내 선교사들의 협력체 오픈 발칸은 우크라이나 피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제 차에 뒤에 보면 이렇게 가득 짐을 실었지 않습니까? 짐을 실었듯이 우리 독립자들하고 나머지 빈틈없이 물건들을 채워서 식료품들을 갖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쌀을 한 봉지, 두 봉지 이렇게 제한적으로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을 그 계속 공습해서 공급해서 날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헝가리나 루마니아를 통해 구호 물품을 전달합니다. 3주 동안 현재까지 총 7차에 걸쳐 승합차로 응급처치에 필요한 약품을 비롯해 식료품, 장판 등을 전달했습니다. 그 거리만 해도 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한번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약 천만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오픈발칸 선교사들의 지인들과 한국교회 도움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오픈발칸은 힘이 닿는 데까지 우크라이나 내 피란민들을 위한 구호 손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마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물건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불가리아에서 꼬박 하루를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오픈발칸은 어려울 때 이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라며 전쟁 후에 견고한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갈 방법을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한아은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목회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두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이른바 뉴노멀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뉴노멀 시대 가운데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들이 나왔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늘어나면서 교회 학교 현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메타버스. 신간 슬기로운 메타버스 교회 학교는 아직 메타버스 환경이 낯선 목회자들을 위해 기본 개념부터 현장 적용 매뉴얼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저자는 이 시대의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땅끝은 바로 메타버스 공간이라며 다음 세대가 살고 있는 메타버스 현장에 복음의 깃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다음 세대 사역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간 팬데믹과 교회 격변은 팬데믹 위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둔 한국교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저자 빛과 소금교회 신동식 목사는 예고 없이 다가온 팬데믹으로 생긴 교회의 변화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신 목사는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 나팔로 인식하고 교회가 겸손한 자세와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출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책은 빠른 성장을 이뤄온 한국교회가 팬데믹 위기 앞에 바른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기후위기가 고조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의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간 지구정원사 가치사전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생태위기를 주제로 한 50명의 신학자들의 성찰을 엮은 에세이집입니다. 책은 기독교인 모두가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를 지키는 정원사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전하는 50편의 이야기들은 문제인식을 넘어 독자들의 담대한 기후행동까지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24일 총회 실행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실행위원들은 총신대 관련 조사 결과 보고를 받았으며 임원회에 맡겨 후속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교역자 연기금 활성화를 위해 지교회 세례교인 헌금 중 5%를 연금 지원에 쓰고 한국 최초 성경 전례지 마량진을 비롯해 교회 7곳을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새롭게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최근 개신교인들이 타종교인에 비해 출산에 긍정적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실시한 출산에 관한 인식조사에서 개신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총 자녀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자녀 수란 현재의 자녀 수와 계획 중인 자녀 수를 모두 합친 걸 의미합니다.
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역시 개신교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응답은 결혼과 출산을 강조하는 기독교 가치관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사협의회가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군선교사회와 연합으로 3월 정기기도회를 서울 청암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군선교와 군복음화, 섬기는 교회와 부대를 위해 각 교단과 군단 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협의회장 임훈진 목사는 여전한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모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라며 우리 군선교 현장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는 외식학부를 졸업한 김지원 씨가 서초구에서 추진한 2022 사회적경제문화예술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청년에게 사업비와 1대1 전문가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김 씨는 외식과 관련된 다양한 학업 활동뿐 아니라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재원으로 앞으로 서초구의 지원을 받아 베이커리 공방 겸 교육 공간을 준비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8시 반쯤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특별 사면된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 앞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 5년 만에 인사드리게 됐다며 많이 염려해준 덕에 건강이 회복됐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된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지 4년 9개월여 만인 지난 2012월 24일 특별 사면을 받았으며 이후 직접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지난 23일 39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24일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39만 5,598명으로 전날보다 9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역별 발생으로는 수도권 53.1%, 비수도권 46.9%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하루 새 숨진 환자는 역대 최다 규모인 470명으로 누적 13,902명이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이 줄어든 1,081명으로 17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새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후보자가 성장과 물가, 금융안정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이 후보자는 한국은행을 통해 밝힌 소감에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인플레이션과 경기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 퇴임하는 이주열 총재에 대해서는 지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질서 있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2,607명으로 1년 전보다 5.3% 감소했고 같은 기간 피해 아동과 청소년도 6.2%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는 61.9%, 피해자는 79.6% 급증했습니다. 성매수는 86.5%, 성착취물 제작은 71.3%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경우 최초 접속 경로는 채팅 앱이 51.1%를 차지했고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가 72.2%나 됐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성명을 내고 우리의 평가는 공개되거나 첩보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했고 미 당국자들도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평가는 특히 러시아가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적 폭격으로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현지 시간 2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최대한 빠른 휴전을 독촉했다고 독일 정부가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최대한 빨리 휴전하고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라고 독촉했다고 국무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날 보도문을 통해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주변 상황 논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 간 협상의 문제점에 집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브래드 리틀 주지사는 현지 시간 23일 태아 심장박동 법안으로 이름 붙은 낙태금지 법안에 서명한 후 태아 생명을 보호하려는 아이다호 주민들의 편에 서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발효됩니다. AP통신은 아이다호주가 텍사스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모델로 법을 제정한 첫 번째 주라고 전했습니다. 법안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섞인 이른바 델타크론 변이가 70여 건 발견됐습니다. 2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태국에서 델타크론 변이 76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수파키 시리락 의학국장은 델타크론은 보통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때 나타난다면서 델타크론 변이가 확인된 샘플은 최근 1, 2주 내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의 것으로 두 변이가 확산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델타크론 변이에 감염됐던 이들 모두가 완치돼 겁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내일 오후 제주와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주말인 모레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마치 태풍이 지나가는 듯한 세찬 비바람이 예상되니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과 대전은 20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9도, 부산 17도, 제주는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망자 수 2만 명, 난민 인원 1천만 명, 재산 피해액 145조. 이 수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의 추정 피해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돕는 일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선교사와 기독 NGO, 한국과 현지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깃들도록 더 많은 도움의 손길과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